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달서구 송현동입니다. 지금 여기 차량이 내려오는 이쪽 방향, 여기 바로 송현역이고요. 송현역에 내려서 바로 요 길목으로 들어오면 송현시장입니다. 시장 가는 길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상가가 1층이 전부 다 상가가 있는데, 이런 주택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형성이 된 그런 위치입니다. 본 건물은 1층의 상가, 2층, 3층 주택으로 구성된 상가주택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송현역까지 도보로 한 3분 정도 하면 충분히 송현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보시면 요런 건물 내가 딱 찾았다, 요런 건물을 원했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층에 상가가 한 4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건물 전면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바로 앞 도로변에서 하나, 둘, 딱 세 번째 건물입니다.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1층에 여기 뷰티샵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옷가게 같은 거, 그리고 옆에는 식당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총 4개 지금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전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샤시가 전체 다 손을 한번 보신 것 같죠? 여기는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로 구성이 된 상가주택이고요. 본 건물이 접하고 있는 이 도로는 8m 도로입니다. 남쪽 8m 도로고, 주변에는 저 안쪽까지 전부 다 상가가, 상권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본 건물로 시작해서 이 뒤편, 한 블록 뒤편까지도 전부 다 이런 상가주택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그 안쪽부터는 전부 다 주거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송현동 중에서도 이쪽 라인이 상권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도로변보다 이 한 블록 뒤쪽이 차량 유입도 많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유동인구도 참 많은 그런 위치입니다. 본 건물 보면 이제 1층에 상가가 각각 있는데, 요게 전부 월세가 한 칸당 한 35만원 정도 월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 건물은 요 안쪽으로, 여기가 4m 골목인데, 여기 건물 뒤쪽 편으로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요 문은 지금 잠겨 있는데 주인분이 나와서 열어주신다고 하시니까, 주인분 오면 제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주인분이 요 금방 요 인근에 계셔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건물 땅이 엄청 큽니다. 가장 선호하는 평수 100평입니다. 100평. 야, 딱 따지면 101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층에는 여기가 이제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한대 묶고 이렇게 텃밭으로 쓰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대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주택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참 구조가 특이하죠? 여기에 뭔가 옛날 느낌 나면서, 야, 건축을 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요즘 시대 다가구 주택, 옛날에는 요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1층에는 여기 2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쪽 방이 좀 큰 방으로 그렇게 방 3칸 구조되어 있고, 요쪽 방이 방 2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3층도 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제가 3층도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주인분이 여기 주인 세대 구조를 또 열어주셨네요. 그래서 내부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거실, 예전 주택들은 이런 거실 구조를 뺏기가 참 힘들었는데, 여기 거실 구조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들어서면 바로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도 현관 옆으로 크게 돼 있다. 주방도 엄청 크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방이 안방으로 쓰고 있는데, 뭐 천장을 봐도 뭐 노수라든지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쪽에도 방으로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총 2방까지 방 3칸 구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각 방 사이즈도 엄청 크게 잘 되어 있고, 지금 살림이 많아서 제가 꼼꼼하게 찍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수리 한번 싹 하시고 손 한번 보시면 참 좋은 그런 주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 주인시대까지 영상 준비를 했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영상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3층도 이제 2층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2층에 저 안쪽 집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하실 분도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다 돼 간다고 하시네요. 아, 옥상 올라가는 쪽 보니까 여기도 한번 방수도 한번 쭉 한번 해두셨네요. 관리도 꾸준하게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건물 뭐 전체적인 샤시도 다 바꿔주셨고, 세입자가 살면서 불필요한 거, 살면서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건 없애고 필요한 거는 꼼꼼히 손 봐주셨다고 하시네요. 자, 주변 보면 다가구가 안쪽으로 엄청 많죠. 이 건물 한 2블록 뒤부터는 대부분 다 주거입니다. 주거 지역이고, 현재 이 건물 있는 라인부터 요 대로변까지는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 앞에 하얀 집과 명가 아파트 보이죠? 저기가 바로 송현역입니다. 송현역도 아주 가까이 위치에 있어서 교통환경도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저 뒤편에 보면 3일병원이 요번에 재신축했지 않습니까? 3일병원이 바로 보이고, 그 뒤편으로 관문시장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관문시장까지 끼고 있으니까 뭐 여기 앞에 송현시장도 있지만 저거보다 좀 더 큰 시장이 관문시장이거든요. 주변에 뭐 상권이라든지 생활권은 아주 우수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동네는 도로변보다 이런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주택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송현동입니다. 그래서 1층에 뭐 공실 생길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주하시면서 세바퀴도 참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와 3룸 2개, 4룸 2개, 총 8가구에 대지 334제곱미터, 건물 473제곱미터입니다. 건축연도는 88년 9월 19일날 준공이 났고요. 남쪽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대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대출 최대한 부담이 안 되도록, 건물 인수하는데 최대한 부담이 안 되도록 대출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 1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증금 1억 2,200만 원, 현재 인수가 13억 7,800만 원, 월 총 나오는 수익은 210만 원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축 건물이다 보니까 임대료는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수익을 좀 더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간을 좀 두고 보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손 보시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위치적으로나 생활 환경적으로나 수익적으로나 괜찮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이다 보니 이 공간 저 공간 활용할 공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실고 제가 자기 용도에 맞게 충분히 세팅을 해도 그만큼 수익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했던 도로가 바로 이 앞쪽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 접해 있고, 1층에 상가 들어가 있고, 주변에는 전부 다 이런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영상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매물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